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젯밤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재원, 태영호 두 사람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재원 최고위원은 1년입니다. 이건 상당히 큰 차이죠. 왜냐하면 한 명은 공천받을 기회를 갖는 거고요. 한 명은 아예 기회 박탈입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 또 태영호 최고위원의 공석을 채울 후임 최고위원 윤곽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유상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장에 어제 나가질 못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미안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예. 네. 어제 태용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재원 최고는 1년. 이 정도 예상하셨어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아, 이 정도 예상을. 네, 여러 가지는 뭐 워낙 그 주변에서 언론에서도 예. 일정한 그 1년이라는 기준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서 그 윤리위원들도 아마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합당했다고 보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적절하다, 합당하다라는 평가보다는, 그러니까 두 분의 설화랑 녹취록 파동으로, 예. 당과 대통령실에 부담을 준 건 명백하고, 국민적 비판 여론도 강했었습니다. 또, 윤리위에서도 뭐, 충분히 소명하고, 두 번에 걸쳐서 장시간에 뭐,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예. 윤리위가 아주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하는 입장으로 제가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존중해야 한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좀 의아하다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 점에 관해서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민주당 내에 어떤 설화나 네. 여러 문제점이 있을 때 그들이 윤리 심판하냐 이런 걸 전혀 개최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네, 김의겸 의원의 청담 등 술자리 발언이나 소위 짤짜리 발언 같은 경우에 이제 윤리심판원이 아예 기능을 못했는데 저희가 가혹할이 많지 어떤 면에서는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당의 자정 능력이 훨씬 이제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런 측면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설화에 대해서 이 정도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네, 네, 다만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는데 두 사람의 일종의 형량을 비교해 봤을 때 설화의 개수로 따지자면 두 분이 비슷해요. 근데 내용으로 네. 따지자면 오히려 태용호 의원의 경우는 정무수석이 일종의 공천 협박했다는 녹취록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 엄청난 건데 태의원은 네. 그게 자신의 허언이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낳을 수 있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오히려 더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이거는 뭔가 아이러니하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윤리가 이제 당의 사법부의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어떤 당원들의 말이나 행동이 예. 국민적인 신뢰를 손상하고 그를 통해서 당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하는 경우에 예.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윤리위의 역할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주는 그 파장은 훨씬 큰 측면이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최고위원이 돼서 특히 이제 탈북민의 최초의 최고위원 아닙니까? 예. 그런 상징성이 있고 2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또한 당내외 어떤 사태 여론에 대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인 겁니다. 결국 최고위원 사퇴라는 게 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태영호 의원의 선당 후사의 모습, 예.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의 모습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감안되지 않았겠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두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의견도 이런 타당합니다만 아마 그 부분이 더 고려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혹시 거짓말이라고 해줘서 고마워 이래가지고 봐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호 의원의 그 인품이나 그분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엘리트 외교관으로서 했고 정치 활동을 별로 한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 자기가 그
그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함으로써 오는 후폭풍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인데 거기서 스스로 인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마치 그 거짓말을 통해서 무슨 정치 생명을 연장하겠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정치활동 경험이 또 작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일단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잠깐 좀 SNS를 볼까요? 당에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고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두 문장 올렸습니다. 네. 유 의원님. 김재원 답죠? 김재원 답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40년 지기이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이 정치 과정에서 참 부침이 많은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재원이 20년 동안 5번의 공천 탈락 고배를 마셨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런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무슨 책임을 돌리거나 비난하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치 철학에 따른 어떤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 두 문장은 징계를 받아들인다, 다 겸허히 수용한다, 뭐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탈당을 한다든지 이런 반발은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김재원 의원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예.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탈당을 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건 뭐 누구나 인정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뭐 그런 행동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고위원직을 좀 사퇴해달라, 자진사퇴해달라는 당의 요구들이 안팎에서 있었는데도 안 하셨잖아요, 김재원 측. 그걸로 봐서는 그 가처분도 가는 거 아니야? 뭐 저 SNS는 저렇게 올렸지만 가처분 신청하고 무소속 출마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뭐 제가 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뭐 수차례 김재원 의원이랑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는데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담담히 맞겠다. 내가 어떤 뭐 절충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겪지 않겠다는 자신의 강한 정치적 철학이 있더라고요. 아, 최고위원직 네. 사퇴하고 뭐 이렇게 밀고 당기고 네, 네, 이런 네. 건 안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게 철학이어서 네. 사퇴 안 하는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아, 직접 만나서 얘기도 좀 하셨어요? 뭐 저도 제가 정치인분의 멘토 역할도 하고 40년 지기니까 친하시니까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해서 아. 여러 가지 이제 뭐 전화상으로나 네, 뭐 만나서 네. 대화를 한 여러 번 했죠. 아, 가처분 신청 뭐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이런 거 안 하신대요? 그거는 김재원답지 않습니다. 김재원답지 않습니다입니까? 안 하신답니까? 김재원답지 않습니다.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대화 나눌 때 그런 이야기는 혹시 나누진 않으셨어요? 뭐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뭐 여러 가지 대화 중에 뭐 가처분까지 가겠다는 그 느낌은 전혀 받질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영호 최고가 사퇴한 자리는 이제 전국위를 열어서 곧 채우게 될 텐데 네. 복수로 경선을 하는 방식과 지도부가 단수 추천한 뒤에 찬반 투표하는 방식 뭐 이렇게 방식이 좀 열려 있더라고요. 어느 쪽이 네, 낫겠습니까? 이건 신속하게 마무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복수로 하게 되면은 선거 운동 기간도 부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이 총선을 위한 여러 가지 당규도 정리해야 되고 당무 감사위도 해야 되고 하는 이제 총선 일정이 파닥하거든요. 신속히 이제 그런 총선 대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예, 예. 거기에 또 많은 시간을 소요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아마 당 지도부의 판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수로 추천해서 네, 단수로 추천해서 신속히 결혼을 채우는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야, 그렇다면 누굴 추천할 것인가, 누구를 한 사람 뽑을 것인가가 굉장한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중량감 있는 저는 아닙니다. 아, 유 의원님은 일단 아니세요. 그건 그럼 알겠고요. 네. 중량감 있는 친윤계 인사가 올 것이냐, 아니면 뭐 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의 비윤 인사 혹은 뭐 지역 배려한 인사 이런 인사가 올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아마 결정을 하게 되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안에 결정이 될 텐데 예. 결정 안 되면 그때 나가서 제가 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깊이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설화가 좀 적은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설화 안 일으킬 뿐 입이 무거운 분 한마디로. 예.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네. 친윤이냐 비윤이냐 요 부분에 국민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비윤 인사가 오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당이? 뭐 거의 다 친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비윤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뭐 비윤 인사라고 하실 수 있는 뭔가 반윤까지는 아니요. 그건 다음 주쯤 얘기하시죠 뭐. 제가 한번 말씀 그때 시간 되면 알겠습니다. 결정 안 되면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네.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 유 대변인님 답변을 들으면서도 알 수 있네요. 이게 고민거리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유상범 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네. 아 지난 1년 가장 큰 변화 성과는 뭐라고 자평하십니까? 아마 외교 분야와 노동 분야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이제 균형 외교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친중, 종북, 반일 이런 그 외교 정책을 좀 폈다고 본다면 이번에 이제 전통적인 한미일 중심의 가치 동맹으로 복귀를 했다. 예, 지난 1년 동안 이런 측면이 있고요. 노동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노동 현장의 불법이 굉장히 만연이 돼 있고 제대로 법적 처벌을 못했었는데 이제 불법 파업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면서 노동에서의 법치주의를 통해서 법과 원칙을 좀 확립하려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정권의 의지가 제대로 실현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제 취임 초부터 소통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네. 1주년 날에 기자회견도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뭐 기자회견은 없었는데요. 그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평소 생각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보면 형식이 아닌 실질에 좀 집중하고. 예. 뭐 지지율에 연한 일에서 홍보가 아니라 우리 제대로 일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평가받자. 이게 뭐 거창하게 말하면 실용주의적 성격이 이제 강하신 분인데요. 예. 뭐 그게 그래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 시대도 얘기했듯이 출입기자단이랑 프레스 투어를 한번 5월 2일에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5월 9일 국무회의 때도 보면 이제 한 12분 동안 사실상 기자회견에 준하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앞으로 1년 동안 제대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또 어찌 보면 보여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 뭐 실용주의도 좋고 성과로 이야기한다 이거 다 좋습니다만 소통을 네. 위해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을 정도의 그 의지, 그 소신이었다면은 그러면은 좀 기자회견, 그러니까 뭐 40분 동안 혼자 말씀하시는 것과 기자들 질문 받는 건 좀 다르니까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런 정도 소통은 기대하는 국민도 많았거든요.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차 다시. 아, 그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 프레스 투어를 하시면서 말씀을 예.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거기서 예. 소통을 하셨고 또 제가 오찬 같이 가면서 어떤 기회를 좀 자주 갖겠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아. 조금은 이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뭐 도어 스태핑을 하셨다가 예.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 쓰레빠 항의 등 뭐 이런 게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형식을 좀 바꿔가지고 예. 어떤 식으로든 좀 소통 언론과의 소통을 조금 더 확대하시려는 그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다시 정비해서 도어 스태핑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도어 스태핑과 유사한 혹은 도어 스태핑을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 예, 그 아니죠.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아직 제가 듣진 못했고 예.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인식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어느 형태의 예. 그 소통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막연한
정도의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어제 홍준표 대표, 홍준표 시장하고 이재명 대표 만났어요. 유대변인. 네. 홍준표 시장께서 김기현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또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저는 이 얘기 듣고는 이거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인 줄 알았더니 홍준표 시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당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야당 대표가 광역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대화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께서 김현장 앵커께서 말씀하듯이 당 대표가 옹졸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어서 마치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협치 안 되는 것이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과 대통령 때문이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탁 풍기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짧은 시간 대화하고 나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어떤 홍준표 대표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와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을 다 달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가 그거 노리고 간 거 아니냐, 그 생각을. 뭐, 거기까지는 기대를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알겠습니다. 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그 모습, 야당 대표가 그 여당 시장, 이거는 굉장히 존중하는 그 모습을 알겠습니다. 해서 의도를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